여기서 제가 CNN을 할 때 필터 모양이 3D 텐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CNN이 익숙치 않으셔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3D 텐서는 한번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얘가 I 채널, G 채널, 그리고 요 B 채널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D 텐서라는 것은 요 웨이트 매트릭스가 요 컨볼루션을 커널이겠죠? 컨볼루션을 커널이 어떤 형태냐면요, 5x5라고 한다면은 요 R에서 5x5를 갖고 오고, 요 G에서 5x5를 갖고 오고, B에서 5x5를 갖고 오는 형태가 인풋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풋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R에서의 5x5고, 그 다음에 뒤에는 G에서의 5x5가 되는 거고요. G에서. 그리고 뒤에 하나는 B에서의 5x5가 되는 거겠죠. 인풋 형태가. 즉, 3D 모양인 거죠. 이미지가. 그럼 마찬가지로 입력에서 그러면은 이쪽 뒤쪽에 필터로 갔을 때는 어떻겠어요? 여기서는 제가 그냥 네모칸 박스만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 필터의 모양은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여기로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육각 기둥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기둥 모양에 있는 데를 값을 전부 다 갖고 오는 거고요. 그 값을 웨이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5x5라고 하겠습니다. 5x5x 그리고 이 채널이 지금 6개라고 했죠? 6개. 그러니까 150개의 픽셀 밸류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픽셀 밸류가 하나로 매핑되는 필터 모양이 16개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컨볼루션의 기본 사용입니다. 물론 그 컨볼루션을 할 때 요 피처 맵을 뭐 세 개씩 나눈다든지 뭐 이런 테크닉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은 아니고, 그리고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좀 더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아마도 그 제가 이거 그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 그거를 받아봤을 때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을 사용하시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3D 텐서 모양이다, 대부분이. 그리고 인풋 채널에 한해서만 굉장히 드물게 2D인 경우도 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면 그냥 2D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게, 제가 이 필터 모양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필터 모양들을 어떻게 쓰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필터가 아닙니다. 학습된 결과가 이런 필터들을 갖더라. 즉, 요와 같은 형태에서 반응, 요와 같은 이미지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반응값을 갖고 있는 뉴런들이 탄생을 하더라, 나오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보여드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미지에서 갖고 온 파트입니다. 어떤 세 번째 레이어에 있는 뉴런 하나를 콕 찍었습니다. 뉴런 하나를. 그 뉴런을 갖고 와서 얘가 어떤 때 어느 위치에서 큰 값을 갖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약간 철사 그물 또는 뭐 레오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복잡한 체크구이 있는 데서 반응을 큰 값으로 반응을 하는 뉴런이 있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타이어 모양이 있는 데서 큰 값으로 반응을 하는 뉴런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 얼굴이 있으면은 큰 값으로 반응을 하는 뉴런이 생기더라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사용을 하실 때 데이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준비가 됐다는 가정하에 신경 쓰실 건 딱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모델들 여러 개 소개를 드렸죠. 알렉스맵도 소개해드리고 VGG맵, 구글맵,
에지디얼에까지 소개를 드렸어요. 즉 그와 같은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네트워크에 학습되려면은 에러 값으로부터 학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러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 로스 값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것을 주로 신경 쓰시면 돼요. 데이터셋은 준비됐다는 가정하에 이 데이터셋에서는 내가 데이터셋이 굉장히 충분하니까 레지듀얼렛을 사용을 해도 되겠다. 152층짜리를 사용을 해도 되겠다. 나는 데이터셋이 별로 없으니까 르넷 정도만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를 이 작업을 분류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인지, 또는 조금 이따가 뭐 피처를 학습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할 것인지, 이 데이터셋에 맞춰가지고 내가 로스 펑션을 잘 설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그 설계된 로스 펑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걸 사용을 하시는지 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그 두 가지만 신경을 쓰시면 되지, 뭐 필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CNN을 약간 응용하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매트릭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피처 맵들을 보여드렸잖아요. 뉴런을 하나 콕 집어서 봤더니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을 때만 반응을 하는 뉴런이 있더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한다면은 그 반응을 하는 뉴런들만 모아놓으면은 어떤 특징은 있고 어떤 특징은 없고라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즉 피처 벡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크래프트 피처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뭔가 디자인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떤 학습된 결과를 갖고 와가지고 피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매트릭 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간혹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이 매트릭을 적용해서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페이스 레코넥션이나 이런 데에다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트릭 러닝이라는 게 어떤 거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와 같은 비행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죠. 이거는 나는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비행기들끼리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매트릭을 정의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쪽에서 어떤 피처 벡터들을 뽑아내고 이쪽에서 피처 벡터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피처 벡터들이 엘트로미, 그러니까 민 스퀘어드 에러겠죠? 민 스퀘어드 에러 값이 작아지도록 얘는 학습을 해라.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비행기들끼리는 이 피처 벡터들을 뽑아내고 그 피처 벡터들의 민 스퀘어 에러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매트릭 러닝을 사용하는 게 이제 페이스 레코니션 쪽에서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얼굴 디텍션도 됐고 얼굴의 모양도 잘 해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지나가면서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피처 벡터들은 잘 사용을 안 하겠죠. 이쪽에 있는 피처 벡터들의 모양은 어땠어요? 피처 맵들은 약간 엣지에서 반응을 많이 하는 이런 피처 맵이었죠. 얼굴 인식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피처 맵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더 하이어 레벨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에서 이 피처 벡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똑같은 요 필터의 웨이트를 갖고 있는 값을 통해서 요 피처 벡터를 또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피처 벡터 값이 같은 얼굴이면 작아지도록 학습해라. 그리고 서로 다른 얼굴이면은 그 값이 커지도록 학습을 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피처 벡터로 사용할 수 있는 얼굴 인식을 하기 위해서 피처 벡터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매트릭 러닝입니다. 아까 전에 있던 거는 아까 전에 지금까지 보셨던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0개 클래스를 1000개의 뮤론을 놓고서 1000개의 값 중에 제일 큰 놈이 맞는 놈이라고 그냥 갖고 오면 되겠죠. 1000개의 뮤론을 주고서 제일 큰 액티베이션을 갖고 있는 애가 맞는 애다라고 놓고서 그러면 우리는 그 1000개 중에 어떤 클래스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훈련을 시킬 때는 그러면 그것값하고 차분값을 해서 그대로 에러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때는 이 에러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민스퀘어드 에러값을 계산을 해서 그 값이 에러값이다 라고 하고서 이쪽으로도 전파하고 이쪽으로도 전파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양쪽을 똑같이 네트워크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 학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준비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잘 정리된 데이터가 준비됐으면은 네트워크를 얼마나 깊게 만들 것이고 얼마나 뭐 넓게 만들고 깊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로스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아까 전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소프트맥스 에러 로스 컨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 매트릭 러닝에서는 유클리디언 로스 컨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어떤 로스 컨션을 사용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물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하기 위해서,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학습한 네트워크를 갖고 와서 다음 학습, 다른 데이터를 위해서 학습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로우 레이어 필터 모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로 엣지라든지 이런 데서 반응을 많이 하는 필터들이 학습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는 엣지의 어떤 조합들이 반응을 하는 거고 또 상위 레이어로 가면 어때요?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의 파트들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필터들은 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를 해올 때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에서 로우 레벨 레이어에 있는 것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롭게 다 웨이트를 그냥 새롭게 학습을 시키고요. 그럼 여기에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얘네들의 웨이트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즉 A라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B라는 것을 우리가 B라는 목적에 맞게 얘를 조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로우 레이어 쪽을 A권을 그대로 갖고 오고 얘네들은 웨이트를 프리징 시킵니다. 그리고 B라는 테스트에 맞춰서 이 하이 레이어 쪽을 다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초기 학습을 한번 하게 하고 이 웨이트 프리징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러닝 레이트 값으로 이 전체를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이 레이어까지도 약간의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걸 파인 튜닝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인 튜닝 단계를 함으로써 전체 데이터셋에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미지넷 데이터라고 얘기를 TSME를 통해서 그냥 도식화한 겁니다. 이미지넷 데이터로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한번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스포츠인 건지 구분을 하는 것을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네트워크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8개라면 하위 5개는 프리징을 시키고 이쪽 하이레벨 쪽 3개만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러닝웨이트를 확 많이 줄여서 굉장히 작은 러닝웨이트 값으로 전체를 프리징을 풀어버린다면 파인 튜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에 적용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학습이 될 겁니다. 네, 물론 이 데이터셋이 임시낸 만큼 많아가지고 걔를 통째로 학습시킨 것보다는 성능이 낮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적은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학습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1000개 클래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넷을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미지넷이 상업용으로는 사용을 하지만
그와 같이 어떤 내가 하나의 큰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다른 데도 어떻게든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것이 그 트랜스퍼런이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텍터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디텍터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초기의 디텍터 형태였던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한 디텍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버피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가, 영상 내에 오브젝트가 어딘지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서 그 리전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리전 CNN이라는 방법, 두 가지를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디텍터가 이제 오버피트가 대표적인 디텍터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이 방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르큰 교수님 계신 그 랩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슬라이드 윈도우를 이용한 디텍터입니다. 슬라이드 윈도우라는 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영상이 있으면은 영상의 작은 부분을 쪼개 옵니다. 그리고 얘가 내가 원하는 어떤 오브젝트인지 클래시파이어를 돌려보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그 윈도우를 옮겨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인지 클래시파이어를 돌려보고 또 옆으로 옮겨서 어떤 오브젝트인지 클래시파이어를 돌리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각 위치에서마다의 어떤, 이 위치에서는 어떤 클래스고 그거의 컴피던스가 얼마인지 어떤 오브젝트의 확률이 얼마인지의 값이 전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의 영상 한 장에서, 하나의 스케일에서만 하게 된다면은 그 물체의 크기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겠죠. 그래서 영상을 줄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해서 그 디텍터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위치마다 어떤 그리드마다 디텍션 스코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디텍션 스코어들을 그리고 누적을 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큰 해상도에다가 키워가지고 디텍션 스코어를 누적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디텍션 된 거는 디텍션을 하기 위한 건 이 곰입니다. 여기에 잘 안 보이죠? 여기에서 보이시거든요. 이 곰입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그 값을 누적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볼 겁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나온 게 곰이라고 판단이 된 거거든요. 곰이라고 판단된 애가 이렇게 있고 그 이외에는 이 백그라운드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검은색으로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리그레션 네트워크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어떤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의 값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리그레션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 어떤 위치에서의 네 개의 값을 훈련시키는 게 목표고요. 이 네 개의 값은 x, 델타 x, 델타 y, 그리고 kx, ky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 위치에서 어떤 박스 형태가 하나가 나오겠죠. 어떤 위치마다 이 박스에서 이 컴퓨터스 밸류들이 나오겠죠. 각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그럼 그 위치에서 요만한 박스가 하나가 예측이 됐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의 값을 델타 x만큼 이쪽으로 옮기고 델타 y만큼 옮겨라. 그리고 요 x, y를 얼마만큼 키워라 또는 줄여라 라는 값을 목표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박스들이 정확한 위치가 어느 한 군데 근처로 전부 다 움직이겠죠. 실제 오브젝트가 있는 쪽으로. 그거를 목적으로 학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위치를 추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후처리를 합니다.
바운딩 박스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나올 겁니다. 조화가 아마도 이와 같이 겹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겹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바운딩 박스가 겹쳐 있는 정보들을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합쳐야 되는지를 얘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처리를 통해서 머지하고 어떤 바운딩 박스는 이젝을 해서 마지막 바운딩 박스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한 디텍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요즘에 가장 큰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은 리저널 CNN이라는 것입니다. UC 버클리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거를 제안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은 MS에 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연구를 계속 전달을 했고요. 자,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ICNN이라는 것은 리전 프로포절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각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내는 것이 ICNN입니다. 그래서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이 영상이 있으면은 다른 어떤 방법이 됐건 여기에는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영역이야 라는 것을 프로포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CNN에서 사용한 방법은 옛날에 있던 세그멘테이션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각 영역을 세그멘테이션하고 자 여기가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아, 여기도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아 라는 프로포절들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이 프로포절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영역에 대해서 리사이즈를 하고 그 리사이즈 된 영역을 우리가 이미 학습해놓은 클래시파이어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클래시파이어는 뭘로 만들겠어요?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쪽에서 학습을 하면 뭐 200개 클래스 정보를 ICNN에서 학습을 했었고요. 이미지넷에서 디텍션 챌린지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200개 클래스 정도를 학습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비행기냐, 사람이냐, TV 모니터냐, 또는 백그라운드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가 아니냐, 라는 것까지 하나를 넣어가지고 얘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사용을 한 건 뭐 최종 클래시파이어까지 사용을 하진 않았고요. 뭐 CNN 단에서 피처만 뽑아왔습니다. 피처만 뽑아오고 최종 클래시파이어는 처음 이 논문을 제안을 했을 때는 SVM이라는 서브트 벡터 머신이라는 그 셸로우 러닝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간단하게 나오셨는데 그 셸로우 러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클래시파이어를 붙이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뒤에 흐름은 이거에 클래시파이어를 아예 붙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 첫 번째, 리전 프로포절을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리전 프로포절을 썼던 찾는 방법이 셀렉티브 서치라는 것을 썼었습니다. 그 셀렉티브 서치라는 것은 일종의 오버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오버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영역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보다 더 잘게 자른다는 거겠죠. 더 잘게 자른 다음에 그 세그멘테이션 된 영역들을 합쳐서 여러 개의 프로포절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그 넘기는 프로포절의 수가 몇 개였느냐? 그 당시 약 1000개에서 2000개였습니다. 뭘 해야 돼요? 1000개에서 2000개의 영역에 대해서 잘라와서 리사이즈를 하고 그 리사이즈를 된 걸 1000개에서 2000개를 그 클래시파이어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그 연산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한장 처리하는데 한 5초 정도 걸렸습니다. 600x600 그 정도 영상 한장 처리하는데 5초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저희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게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서 이제 패스트 ICNN이라는 것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패스트 ICNN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그 ICNN을 제안했던 저자가 이제 MS에 가서 계속 연구를 한 것 같고요. 같은 저자가 이제 쓴 논문이고요. ICNN의 단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ICN의 단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이 리전 프로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프로포절마다 전부 다 이 클래시파이어를 통과를 하니까 연산량이 너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각을 한 게 어떤 것이냐, 리전 프로포절 부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리전 프로포절은 그대로 ICN에서 사용을 했듯이 셀렉티브 서치를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단 여기서 사용을 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 클래시파이어를 들어가기 위해서 명상이 있으면은 명상에서 각 리전 프로포절들을 여러 개를 받고 ICN에서는 그 다음에 요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미지를 했었다면은 2,4x2,4로 정규화를 시켰겠어요. 이렇게 해서 클래시파이어를 통과를 했습니다. CNN을. 이렇게 하니까 이 각 영역을 정규화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통과를 할 때 너무 연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한 게 실제 이 이미지 영역이 정규화가 돼야 되는 거는 CNN에서는 필요가 없다. CNN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한 어떤 필터가 지나가는 것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인풋 사이즈가 얼마이건 아웃풋 사이즈가 커질 뿐, 인풋 사이즈가 커지면 아웃풋 사이즈가 커질 뿐, CNN을 통과할 때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가 나오기 되기 직전까지 CNN을 공유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리전 프로포절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전에는 얘 각 영역들을 리사이즈 해서 영역들을 넣어줬다면은 이쪽 페스탈 CNN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가기 전에 CNN 레이어를 그냥 무조건 이 영상 사이즈의 상관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아웃풋 맵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W/H의 아웃풋이 어떤 알파벳만큼 더 커져서 나오게 되겠죠. 아웃풋이. 그리고 이 영역에서 실제 리전 프로포절이 있는 영역들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이 리전 프로포절들은 이 아웃풋 맵에 어떤 위치들에 해당을 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 계산이죠, 그런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이쪽 풀리 커넥티드로 들어가기, 여기서 바로 풀리 커넥티드로 연결을 하는데 이 사이즈가 이제 우리 풀리 커넥티드로 들어가면 인풋 사이즈에 안 맞잖아요. 인풋 사이즈랑 맞지 않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풀링은 풀링 사이즈를 기존에는 뭐 2x2면 2x2, 3x3이면 3x3으로 고정을 시켰었습니다. 이 사이즈를 가변으로 만든 거죠. 그 풀링 사이즈만 가변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풀링 사이즈라는 거는 스페셜 레졸루션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점은 우리가 스페셜 레졸루션이 이 풀리 커넥티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 맞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는데 풀링 사이즈를 가변으로 가져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역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개만 그려놨지만 1000개에서 2000개라는 건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쪽 컨볼루션을 계산을 할 때 중복 계산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된 거죠. 그래서 ICNN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박스 리그레션이라는 이 바운디 박스 리그레션을 한 부분도 그 통합 네트워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한 ICNN보다 9배 정도 빨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빨라져서 이 정도면은 실제 서비스에 사용은 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었고요. 여기서부터 저희도 이제 디텍터에 대한 연구를 실제 SK그레이에서도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갔습니다. 똑같이 MS에서 발표를 했고요. 얘는 이제 풀리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하자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접근방법이고 이런 건 패스트 RCNN이고요. 이거 굉장히 효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전 기존에는
리전 프로포자를 셀렉티브 서치라는 딥러닝 이외의 방법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네, 이 리전 프로포자 역시도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받자라고 하는 흐름이 이 패스트 ICLD였습니다. 그래서 인풋 영상이 있으면 CNN을 아까 전에 CNN을 통과하고 그러면은 요 피처맵 사이즈만 가변적으로 해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각각의 피처맵에서 각 위치에 대해서 피처맵의 각 위치에서 리전의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들이 어디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로 주어질 테니까요. 그걸 그랬을 때 요 각각의 위치가 얼마만큼 이동을 하면 아까 전에 그 바우니박스 리그레서를 설명을 드렸었죠. DX를 얼마만큼 이동을 하고 DY를 얼마만큼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스케일을 얼마만큼 하면은 그 오브젝트를 커버를 하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거를 학습하는 네트워크 하나를 주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의 리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티처맵을 서로 오버레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ROI 플링 레이어 즉 플링 레이어를 다변적으로 갖고 가는 이 레이어를 사용함으로써 최종 클래시파이어까지 연결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패스트 ICNN의 접근방법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셀렉티브 서치도 굉장히 느렸었거든요. 그 느렸던 셀렉티브 서치도 해결이 되고 두 번째로는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해버리니까 성능 역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디텍터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패스트 ICNN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고요. 패스트 ICNN도 실제로는 느려가지고 실행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느리지 않는데 학습을 할 때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한 뭐 싱글샷 디텍션이라는 방법이라든지 SS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YOLO, You Only Live Once 뭐 이런 방법들도 같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논문상으로는 뭐 YOLO도 성능이 패스트 ICNN보다 좋다고 주장을 하고 SSD도 패스트 ICNN보다 좋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험 데이터들에서는 주로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희 필드 데이터에서는 그 패스트 ICNN 계열들이 성능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변형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CNN에서 조금 더 나가서 캡션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서 이 영상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 대표에게 이제 쇼앤헬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구글에서 발표를 했고요. 저번에 3차 강의를 보니까 자연어 처리를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뭐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 보셨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LSTM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LSTM을 이용한 뭐 시퀀스 투 시퀀스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자세히 보지는 않아가지고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LSTM이라는 걸 통해서 A, B, C, D라는 걸 넣으면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X, Y, Z, Q라는 값이 나와요. 즉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넣어주고 이쪽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구글 번역기라든지 뭐 네이버에서 많이 얘기하는 파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역시도 번역기를 회사에서 필요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의 요 번역기의 인코더 디코더의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것이 이 쇼앤헬 모델입니다. 영상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 소스 언어를 어떤 RNN, LSTM을 통과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피처 벡터로 만들고 그 피처 벡터를 다시 LSTM을 통과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워드로 만드는 것이 LSTM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몇 분 계셔가지고 좀 넣은 거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 쇼앤텔 모델이란 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요 하이리얼 가면은 그 피처 벡터가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값들이 피처 벡터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처 벡터 자체를 어떤 인코딩된 이 워드의 스트링이라고 가정을 하고 LSTM의 디코더 스트링을 태우는 것입니다. 즉 CNN 모델과 LSTM 모델을 같이 붙여서 학습을 하는 모델이 쇼앤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고요. 어떤 결과를 보실 수 있느냐면요, 이런 사진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colors of a person wearing a suit and tie. 어떤 사람이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다. 이런 사진이 들어가면은 city street filled with lots of traffic. 어떤 도시의 길이 많은 트래픽으로 꽉 차 있다. 이런 사진이 들어간다면은 a woman holding a cell phone to her ear. 한 여자가 전화기를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다. 굉장히 요 자연스러운 캡처닝 제너레이션이죠. 이와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는 모델이 show and tell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더 발전시킨 show attend and tell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존재를 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소개를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기존에 이미지넷이나 이런 걸로 학습된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하고 그 피처 벡터를 LSTM 모델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LSTM 모델에서의 아웃풋 결과는 요 워드 스트링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LSTM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내뱉을 수 있는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넷, 그러니까 구글넷을 이용한 피처 벡터를 사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지넷을 이용해서 학습된 구글넷을 사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네트워크 역시도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응용 기술로 저희가 이제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있는데요. 패션 이미지 검색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번가 패션 상품 검색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패션 상품의 색상 디자인을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드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입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끈만 달려있는 여성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남자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지 모르잖아요. 비스티의 스타일이라고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걸 키워드로 넣어야지만 검색이 되는데 그런 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많고 자주 바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정대되지 않은 설명이 포함된 패션 상품들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을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다 배운 내용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멀티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습니다. 즉, 디텍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영상이 있으면은 디텍터를 통해서 코트, 백, 그 다음에 슈즈, 우리가 원하는 요 물체들을 검출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해서 빅피처를 전부 다 추출을 했습니다.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빅피처를 추출을 하고, 세 번째, 이 각각의 추출된 이 상품마다 어트리뷰트를 추출했습니다. 즉 속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쇼앤텔 모델 보여드렸죠. 이와 같은 게 들어간다면 상의의 블라우스의 성인 여자용이고 롱라인이고 허벅지까지 오는 라인이고 긴팔이고 카라는 셔츠 카라 모양이고 수매는 일자 수매 모양이고 이런 속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보신 쇼앤텔 모델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된 결과를 보시면은 이 영상을 주고 난 자켓을 검색하고 싶어 하면은 자켓을 찾아서 뭐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자켓들을 보여주고 그거의 특성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왔고요. 백을 검색하고 싶어 하면은 저 백과 유사한 피처 벡터들을 갖고 있는 백 그리고 속성을 갖고 있는 백들을 검색을 하고 슈즈를 검색하면은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지금 상용화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